연금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에 배당이 있잖아요. 네. 나는 주식에 좀 투자해서 우량한 기업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서 나중에 배당받고 살아야지. 좋죠. 이런 거 괜찮죠? 아, 좋죠. 근데 이 배당을 받고 싶을 때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배당이라는 게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직접 주주에게 주는 회사도 있지만 그 돈을 다른 데 또 투자해서 내가 이 회사의 몸집을 키우고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주주 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 이 돈을 그냥 내 회사 주식 자사주를 이렇게 사가지고 없애버려. 그걸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요. 자사주 소각을 해버려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어차피 조금 높일 거야 하는 것도 주주 환원이고요. 근데 배당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더 이상 무언가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돈을 나눠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 가격,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은 사실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회사의 가치가 오르려면 계속 다른 데 투자해서 그쵸.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준다 하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배당도 언제든지 끊길 수 있다. 네, 배당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 회사에서 과연 벌은 돈에서 몇 퍼센트의 배당을 주느냐 이것들을 또 체크해 보셔야 돼요. 회사 벌은 돈을 무조건 배당으로 다 준다 그러면 그 회사도 사실 문제가 좀 있죠. 네, 왜냐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새로운 곳이 아니어도 뭐 공장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니까 모든 배당을 다 주주에게 주는 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배당 주만 갖고 있는 분들도 약간은 조금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가치주, 성장주 이런 ETF 이런 거에 조금 분산 투자를 해놓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아, 거의 그렇죠. 네. 배당 도 주는 회사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배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느냐. 배당률이 사실 뭐 배당 도 주는 회사는 0.몇% 아니면 1%를 넘지 않고요. 배당을 하는 회사는 보통 이제 2%에서 많게는 한 5, 6% 정도 주고요. 10% 이상 배당률이 넘어간다?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주가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고. 그렇죠.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이제 일자리를 퇴직해가지고 이제 당장 현금흐름이 필요하신 분은 배당주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그럼 이제 월 100만 원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나요? 좀? 월 100만 원을 받으시려면 아주 심플하게 3%의 배당률로 계산을 하시면 4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억을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4억을 모았을 때 이제 그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을 모을 때 최소 5억 정도는 모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늘려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게 8억이면은 2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억이면은 250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250 정도면은 그래도 뭐 아끼고 살면은 두 명의 부부가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 그럼 내가 10억을 모아서 이걸 다 배당주에 산다. 이러면 난 노후 준비 끝나는 건가요? 끝날 수 있어요. 예. 네. 충분히 10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소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소비가 엄청 많다. 그러면 다른 자산이 또 있으셔야 될 거고. 네. 한 250만 원 정도로 두 명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배당주로만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끊길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10억이라는 종잣돈이 사실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연금도 준비하고 네.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배당에 뭔가 한 가지에 흔히 말해서 몰빵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 이제 현실적으로 뭐 10억을 딱 그렇게 뭐 모아서 배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금, 사천연금을 통해서 내 생활비를 충분히 받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국민연금이나 사천연금 뭐 배당 이런 거 받아.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 150만 받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뭐 일을 통해서 채우겠다. 그렇죠.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월급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요즘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뭐 파트타임 이런 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일단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시작하시면 저는 진짜 하셔야 되는 게 소셜미디어라고 생각해요. SNS.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하시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시든지 유튜브를 하시든지 블로그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카페 운영자가 되시든지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진짜 내가 유명인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늘 키워가시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수익이 된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팔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고 그것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SNS를 무조건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그쵸. 뭐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해요. 뭐 인스타그램 시작해요.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요. 이렇게 딱 올리면 되게 많이 볼 것 같잖아요. 안 봐요. 여러분이 뭘 쓰는지 여러분이 뭘 올리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동안 매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365개가 쌓여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은 오겠죠. 그러면 그 한 명 중에서 그 알고리즘이 또 퍼져요. 그럼 또 한 명은 오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365개를 또 올려요. 그럼 거기에는 700몇 개가 쌓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게 원띵 1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저는 요거를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쓴다거나 뭐 유튜브는 뭐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올린다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번 글을 올린다거나 이게 뭐 거창한 걸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올리시면 돼요. Just do it.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올리셔도 되고요. 뭐 저작권도 요즘에는 뭐 문제 없잖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거 어차피 그쪽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뭐 음악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좋아하는 그림을 올리셔도 되고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이 뭐 그냥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뭔가 자료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셜미디어, SNS 꼭 시작하셔야 된다. 뭔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그거는 무조건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아까 자기소개 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로 요즘 말로 엔장러인데 엔장러의 삶은 어떤가요? 그 똑같아요. 왜 많이 안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한 가지 일을 한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에너지를 확 쏟거든요. 그럼 그거를 확 쏟아서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거의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일을 또 찾아서 한 2, 3년 또 투입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좀 사람 성향 차이더라고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엔잡노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막 엄청나게 바쁘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바쁠 때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막 1년 내내 지속되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작가님처럼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기 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의 직장에 취업해서 어떻게 원장러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보통 이제 퇴직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또 원장러가 되고. 근데 이제 엔장러가 모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성향의 차이지만 무조건 엔잡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퇴직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는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리고 50대에는 퇴직을 맞이하게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딱 맞이했을 때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맞이하기 전에 뭔가 예방을 해놓으면 그렇게 딱 왔으면 뭔가 이렇게 탁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잡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엔잡러를 통해서 내가 수익이 뭐 월 300인데 엔잡러를 해가지고 뭐 무조건 월 1000을 만들어라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베스트지만 엔잡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네. 무조건 다른 일을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데 네. 뭐 파트타임 아까 말했듯이 파트타임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네. 뭐 지금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채용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뭔가 내가 계속 지속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몸도 이제 노화가 되고 힘드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잡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방 차원이죠. 네. 근데 엔잡러가 되면은 이게 뭔가 그 리스크들이 줄어들긴 하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듯이 엔잡러가 된다고 해서 뭐 월천을 무조건 벌 수 있고 삶이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네. 네. 지금 제 친구들도 이제 퇴직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하지라는 거예요. 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해요. 나 이거 만약에 회사 그만두면 뭐 하지? 네. 네. 국민연금 안 나온다. 네. 내가 준비된 연금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군가 밑에 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냥 뭐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너무 지속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예방을 해둬야 된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거의 못하시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그거는 사실 저도 해답을 못 찾았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경험담을 들려줘도 사실은 하루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바쁜 시기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루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니까 그쵸. 그냥 뭐 어떤 다른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는 네. 친구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직도 좀 진행형이에요. 작가님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쉐어하우스도 네. 하시고 이제 사업하면 보통 이제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네. 왜냐면은 뭐 치킨집을 차려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억이 들어가고 갈비집도 억이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쉽게 보는 자영업의 그 현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뭐 그렇게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라는 분들이라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업이라는 자체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사업은 사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을 미리 하셔야,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뭐 스마트 스토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도 팔아보거나 회사 네. 다닐 때 진짜 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뭐 일을 해보거나 뭐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돈을 드린다고 해서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네. 이건 진짜 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네.
1억을 드린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지 않고요. 10억을 드린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지 않아요.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 여가 시간을 쪼개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해줬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실행도 힘든 거죠.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미리 그 시간을 좀 벌어놔야겠네요. 네, 맞아요. 미리 SNS를 운영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해야겠네요. 그래서 퇴직 시점에 내 SNS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게끔 그렇죠. 만들고 나오는 게 네. 퇴직 준비다. 무조건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거의 다 망하나요, 그냥? 아, 무조건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SNS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돈 들어가지 않고 내가 좀 시간을 좀 갈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좀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많잖아요, 또 SNS가. 네. 저는 블로그를 처음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쨌든 뭐 촬영을 해야 되고 네. 콘텐츠 올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거고 카페는 어쨌든 만들어서 뭐 회원이 와야지 보는 거니까 근데 블로그는 그냥 써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냥 내 개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종신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유튜브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워낙 유명인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하는 거는 그냥 월간 윤종신, 그냥 매달 곡을 낸다. 네. 네.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자료실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곡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곡이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다, 매달.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더 해야죠, 더, 더. 하루에 뭐 3개씩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는 좋은 게 뭐냐면은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주에 몰아서 네. 뭐 6개, 7개씩 이제 포스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컨텐츠, 그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시는 게 우선이고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전 단계를 준비하시고 전 단계를 준비하시면 되게 일이 수월하게 풀려져요. 그냥 내가 하루에 블로그 글 하나 올릴게 라는 목표는 사실 거의 지켜지기 힘듭니다. 그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 위해서 뭐를 찾아야 될까? 그 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까? 그 시스템은 어떤 내 하루 중에 어떤 걸 빼놔야 될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쭉 해서 루틴으로 하시면 무조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재무설계 일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무설계가 그냥 솔직하게 저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많죠. 굉장히 이게 뭔가 재무설계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좋은 시계 차고 막 명품 뭐 옷 입고 쫙 해서 마치 이제 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너도 이제 경제를 잘 누릴 수 있다라는 식의 컨텐츠 홍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무설계라는 게 대체 그건 내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축해서 남은 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적절하게 연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재무설계 또 별도로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설계는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이 재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지 돈을 어떻게 벌고 싶어하고 어떻게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축은 하면 되는 거고 네. 뭐 투자도 뭐 굳이 안 하고 뭐 네. 저축해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이러면 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설계는 보험의 영역과는 완전 다릅니다. 재무설계 안에는 뭐 절약, 저축, 뭐 수입, 지출, 네. 뭐 보험, 그리고 연금 네.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재무설계지 보험 설계를 해주는 건 재무설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재무설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설계를 뭐 한 번만에 만나가지고 몇 시간만에 해준다? 네.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까지도 쉐어가 되어야지 재무설계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말로 쉽지 되게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쵸. 많은 제가 상담
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무설계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서 받으시는 분 지금 단 두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상담은 많이 했거든요. 네. 시작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꾸준히 이것을 재무설계를 지금까지 저와 이어오시는 분은 단 두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좋은 뭐 제가 전 좋은 재무설계사입니다. 네. 네. 자칭. 네. 네. 타칭은 아니고요. 네. 좋은 재무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걸 시작해도 지속하는 건 더 힘든 일이다. 네. 그러니까 재무설계는 꼭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아니 그럼 이제 영상을 보거나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 찾아갔어요. 저 재무설계 해주세요. 네. 뭘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네. 만날 시간을 정해요. 네. 한 달 동안 만나요. 매주. 한 달 동안? 한 번씩. 네. 만나서 뭐 해요? 만나서 사는 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목표하는 자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죠. 설계라는 건 정확히 뭘 하는 거죠? 수입 지출을 정하고요. 얼마나 저축할지를 정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시작해서 세팅을 딱 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계속 바뀌거든요. 언제는 대리고 언제는 또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네. 수익도 되게 다르고 뭐 이 일 그만뒀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재무 설계사라는 것이 사실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막 없지는 않아요. 네. 되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개인 재무 설계사는 거의 전무하다. 네. 그냥 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에 저도 이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재무설계 해주는데 돈 왜 받아요? 이런 거. 근데 재무설계 해주면 돈 받아야죠. 당연히. 네. 돈을 내셔야지 그게 네. 정상인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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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안 치죠. 저도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없으면 이상한 뭐 막 갖다 놓고 이상한 상품 막 갖다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설계사를 찾기도 힘든데 지속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좋은 재무설계사를 찾으셔서 꼭 재무설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수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수수료는 보통 이제 저는 뭐 첫 번째는 뭐 보험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받을 때도 있고요. 왜냐면 그 분의 그 리스크 관리를 네. 어쨌든 보험을 해줘야 되니까 네, 네. 그 보험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을 때도 있고 정말 그 분이 보험이 진짜 잘 돼 있다. 그러면 뭐 한 달, 1년에 뭐 한 달에 얼마 받진 않고 1년에 뭐 이렇게 적당량을 받고 있죠.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 네. 제가 진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절약, 저축, 뭐 투자, 뭐 부동산, 사업 이것에 대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의 방향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막 요동치고 막 투자한 게 막 손실이 됐다가 수익이 됐다가 이런 거를 참지 못하는데 굳이 주식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투자처도 많거든요. 그런 걸 발견하시는 게 좋은 거지 그것을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모르면 투자에 대한 손실은 거의 입을 실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업을 시작하시면 절대로 잘 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꼭 찾으시고 수정해 나가시고 실패도 뭐 큰 실패하시면 안 되겠지만 작은 실패하셔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시고 네. 점점 단단해지는 자산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설계 백문백답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